CS 배어링이시고 매스가랑 비중은요? 네, 9,820원에 20%입니다. 네. 매스가가 9,820원에 20%라고 하십니다. 네. 자, 지금 뭐 주가가 좀 떨어져서 좀 속상하실 것 같은데요. 자, 이 종목 성규배 대표님께 한번 연결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규배 대표님, 네. 이 종목 뭐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까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네. 고생을 좀 한 6개월 이상 고생하고 계시네, 그죠? 6개월 정도 되신 것 같아요. 매수가가 보니까. 자, 지금 현재로 볼 때는 최근에 이 2차 전지도 그렇고 풍력도 그렇고 태양광도 그렇고 이 에너지 쪽 유가는 요새 또 뭐 흐름이 좋은데 이쪽으로는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매수가 대비해서는 지금 굉장히 많이 빠진 상태입니다. 현재로서는 차트를 보시면은 폭력 테마들이 대부분 이런데 거의 뭐 시장에서 관심이 없는 상태입니다. 관심이 없다는 것은 이 거래량 자체가 거래량이 뭐냐면은 누군가 사고 파는 물량을 합친 거를 우리가 거래량이라고 하잖아, 그죠? 그래서 거래량 자체가 완전히 이렇게 줄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장에 관심은 떠나 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배열을 따지는 이유는 뭐냐면 전문가들이 항상 이런 얘기 하잖아요. 정배열이다, 역배열이다. 정배열이다 이렇게 하면 아이고 내 종목이 좀 튼튼한 모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역배열 진행 중입니다 하면 아이고 내 종목이 조금 아픈 모양이다 하는데 요 동 종목은 조금 아픈 상태가 좀 오랫동안 진행됐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종목들을 사실은 저희들은 더 빠진다고 봐요. 그런데 더 빠진다고 보고 이 종목을 현재 이 손실이 큰 상태에서 짜지는 못한다. 뭐 이렇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테마란 것은 보통 보면은 뭐 한 길게 가면은 정말 최장 긴 거는 뭐 한 2년, 3년 이상 가서 움직이는 것도 있는데 이런 테마들은 또 바람에 한 불끈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내 매수가로 또 훌쩍 뛰어넘는 날이 오고요. 지금 봐서는 저는 요거를 강조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더 빠질 수는 있어요. 더 빠질 수는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은 또 주가는 올라온다. 그래서 지금 손실을 확정 짓지는 못하고요.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젊은 트레이더들이나 이런 분들한테는 자르고 빨리 사야지. 근데 이미 손절 타이밍도 놓쳤기 때문에 조금 더 떨어지는 걸 각오하지만은 저는 일단은 기다려서 언젠가 테마의 바람이 불어서 올라올 때 충분히 정리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요 종목을 뭐 계속 이렇게 이제는 볼 필요가 사실 없어요. 이미 하락을 했고 손실은 큰 상태고 비중이 뭐 만약에 비중이 4, 50%로 가면 지금이라도 반 자르자고 말씀드립니다. 근데 20% 어쩔 수 없이 그냥 물려가지고 계시면서 전 시대를 한번 기다려보자. 이렇게밖에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네, 이 종목 뭐 성급한 그런 방법보다는 좀 중장기적으로 바라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보시는 입장이신 것 같아요. 자, 이 종목 조금 여유 있게 대응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